안녕하세요. 23년도 며칠 안 남았는데 오늘 이렇게 토요일인데 눈이 한방눈이 펑펑 내려서 이 예쁜 풍경도 덕유산 상고대 못지않은 풍경이 저희 집 뒷동산에 있어요. 그래서 이 광경을 너무 멋진 광경을 보여드리고 이상하게 제가 눈 나면 그리운 사람, 보고 싶은 사람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저희 아버지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아버지 작년 11월에 돌아가셨는데 첫 지사 지냈거든요. 그런데 오늘 집에서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눈이 내리니까 아버지가 많이 보고 싶네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풍경도 찍고 또 덕유산 상고대 못지않은 풍경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올 한해 정말 진짜 살아내시느라 애쓰셨어요. 여러분들이 또 저와 함께 꽃을 통해서 만나긴 했지만 꽃도 삶의 일부분이고 가장 저에게 마음에 와닿는 것은 삶이 아닌가 싶어요. 이제 노년기로 접어드는 나이에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잘 살아낼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어른으로서 어떻게 하면 더 멋진 삶을 살 수 있을까 제가 고민하는 시기예요. 그리고 또 TV에서 진짜 좀 좋은 사람이었는데 제가 좋아하던 또 배우가 스스로 또 생을 마감했다고 하고 하니까 이래저래 마음이 많이 쓸쓸하네요.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올 한해 또 제라님도 키우시고 사랑도 하시고 가족들과 여행도 하시고 참 즐거우셨을 텐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고운 인연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런 일상을 공유하게 돼서 제가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마지막 남은 날까지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기를 바래요. 물론 뭐 행복은 진짜 가까이 있다는 말은 누누이 들었지만 저도 요즘 그걸 느껴요. 진짜 행복은 소중한 사람들과 오래오래 곁에 머물면서 많이 웃으며 지내는 게 아닌가 싶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침에 제라늄 꽃을 베란다에서 정리하고 찍어주다가 이렇게 한방눈이 펑펑 내려서 제가 늘 다니는 산책길 쇼츠에는 많이 올렸었지만 이런 롱폼에는 지금 처음 올리는 건데요. 이런 산책길을 매일매일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한답니다. 여러분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희선이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좋은 일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서로 행복을 나누면서 즐겁게 지내시는 24년이 되기를 제가 또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